아유,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한편에 대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네. 저희 뭐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 이제 패널 토크 같이 해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셨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70년대부터 쭉 거슬러 올라온 셈인데요. 그 전에도 사실 우리 특히 이제 한글과 관련, 한글 입출력과 관련한 여러 가지 또 노력이 있었다는 또 제보가 있으셔서. 또 우리 이기식 선생님께서 그걸 또 이제 특별히 약간 이제 5분 정도 발제를 이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한 5분 정도 이 박사님께서 5분 정도 저희한테 그 전에 정말 선사시대 이전에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잠깐만 넘겨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저희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이기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힘을 많이 쓰신 분들이 옛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옛날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좌중에 계신 분을 보니까 지금 앞에 보이는 저 사진을 보고 저건 내가 봤다는 그런 기억을 가질 분이 덜 적을 것 같아요. 저 그림은 아마 2차 대전 때 전쟁 영화 같은 때 통신기기로 나오던 기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쪽으로 봐가지고 이게 텔레타이프, 그리고 요게 텔렉스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 텔레타이프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이 기계들을 교환을 해서 쓴다 해서 텔렉스라고 그러고, 여길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다이얼 패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테렉스. 그 다음에 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워드 프로세서에서 나왔지만 그 IBM 그 셀렉트릭 타이프라이터. 이세 가지는 의외로 이제 뭐라고 할까? 우리나라 같은 때는 그렇게 오래 쓰이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의 그때 인프라가 이 통신도 서구나 또는 미국에 비해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또 유럽 같은 데서는 이 기계를 컴퓨터의 그 입력 그 단말 장치로 쓴그저 시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도기에는 요새 생각보다는 이제 짧게 쓰인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기능만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런 TTY에는 저 초당 한그 100글자, 이 테렉스는 50글자, 이것도 찍는 게한 130글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계들이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록성, 그때에서는 이 저기 그 기록이 저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할때 기록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서로들 이 기록성이 아주 뛰어났다고 이 TTY라든지 텔레타이프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소프트 카피이기 때문에 저는 기록성 같은 것이 별로 크게 이제 그 장점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점차로 이런 기계들이 그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텔레타이프 같은 것은 이제 말한 대로 그때도 보면은 이 자판이 그때도 2번씩 자판으로서 한글을 사용했고, TTY도 물론 사용했기 때문에 상당히 컴퓨터의 그저그 입력 장치로서는 꽤 쓰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키스트 같은 데에서도 그때 이 텔레타이프라든지 테렉스를 갖다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TTY 같은 거, 텔레타이프 같은 것은 들여왔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그 선박연구소라든지 또는 농업경제연구소 이런 데서 좀 썼고, 텔렉스 같은 것은 저 외국 같은 데서는 보통 컴퓨터에다가 이 텔렉스 포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키스트에서 이걸 제공했습니다만, 이것을 쓰는 데는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그것도 과학기술용이라든지 또는 통계용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IBM 그 볼 타이프라이터, 이것은 가격도 비쌌지만 또 하나 이제 문제는 그 뭐라고 할까, 일반 컴퓨터하고 인터페이스가 쉽지 않고 또 찍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나온 데이지 휠 프린터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죄다 밀려 들어가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은 쉽게 보지 않은 옛날의 터미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저 시절에도 이벌식으로 한글을 치셨던 거네요. 네. 예, 저 시절에도 이벌식으로 이제 한글. 예, 한글이 예. 됐습니다. 유일하게. 아, 놀라운 일인데요. 아까 그 우리 또 뭐 이제 한글 찍는 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이만재 박사님께서 드럼 프린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보다도 더 이전인 거. 드럼 프린터. 저도 이제 사실 드럼 세탁기만 하지 드럼 프린터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뭐 드럼 프린터보다도 더 이전 얘기. 아 이게 더 먼저죠. 아 그렇군요. 예. 예. 이게 이제 이 프린터 같은 것은 완전 네. 기계식이에요. 아. 그냥 활자로 때리는 거. 아,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텔렉스 같은 것은 영문, 한글 뭘 하기 때문에 지금 타이프라이터 같은 건 쉬프트를 한 번만 눌립니다만 저 때는 네. 쉬프트가 3단 쉬프트였습니다. 아 예. 네. 이 박사님 이거 다 알고 계셨던 내용이십니까? 예, 알고 있는데 워낙 도메인이 틀려요. 저건 아, 주로 예, 회사에서 예. 정보를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아, 회사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때 컴퓨터 쓰는 사람들은 드럼 프린터만 알았죠. 아 그렇군요. 컴퓨터로 치기에는 약간 조금 떨어지는 뭐 이런 약간 뉘앙스를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저희가 이제 그 발제 재밌게 들었는데 제가 그 자료 화면을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료 화면을 좀 몇 개 모았습니다. 저게 우리 박 선생님 아 이쪽에 계시는군요. 그 국민교육 현장을 하셨는데 맨 위에 거지 않습니까? 저 아까 저도 모르게 그 폰트가 너무 이뻐서 따라 읽고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그 시절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굉장히 이쁜 글꼴이에요. 인정하시는군요. 네. 사실 이게 이제 벡터 방식이니까 예. 좌표를 주어서 변환하고 이런 형식인데 네. 초기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네. 달라진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예쁘다 이런 거 개념은 뭐 생각할 수가 없고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논문 쓰느라고 한 거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일 때는 어떻게 보일까라는 것 때문에 이제 전체를 한번 써본 겁니다. 아, 예. 예,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전체 화면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저 직접 이제 저것도 벡터 값을 스스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키보드는 이제 제가 이제 마음대로 플러스기로 이제 이렇게 네네. 종이도 붙여놓으면 예. 결국은 영어 코드가 들어가는 거죠, 이죠? 아, 예. 영어 코드가 이제 들어가면 아스키 코드 같은 거를 결국은 이제 오토마타가 이제 소프트웨어가 걸러가지고 모아쓰기를 이제 하면 모아쓰기에 이제 고거에 해당하는 이제 벡터로 이제 각각 기억 연서부터 다 되어 있는 거를 네네. 모아가지고 이게 그래픽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인크리멘탈하게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화면을 탁 쓰는 건 아니에요. 조금씩 쓰는데 이제 지우는 거는 전체를 지워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식이니까 마치 지금 프레시 메모리에 블록 단위하는 거하고 좀 유사한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계속 써집니다. 문제는. 근데 하나 잘못 썼다라고 해서 백스페이스를 한다라는 게 안 되는 거죠. 예. 네. 거의 놀랍습니다. 최초의 사실 폰트 디자인이라고 해도 무방할. 어떻게 보면 그 개념은 저는 없었지만. 예. 예. 아, 요즘에 다시 한 박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회사를 한번 채우셔도 그 자료 화면 옆에 보면은 우리 또 젊었을 때 우리 박승기 박사님 예. 어떤 새신랑의 포스를 물씬 예, 결혼 전입니다. 아, 결혼 전입니까? 예, 굳이 뭐 안 넣으셔도 되는 사진을 꼭 넣으셔가지고 예, 아주 자신. 아, 저거는 사실 제가 아까 빼먹었는데 네. 그 밑에 한국 과학기술연구소 박승기라고 써 있는데요. 저거를 그 방송국에서 하려면 네네. 이제 이거는 나중에 편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 그림을 잘 이렇게 그린 겁니다. 그려가지고 이걸 이제 오버랩을 하는데 네네. 당시에 KBS에서 저희 이제 실에 왔어요. 뭐냐면 속보 해가지고 어디 불이 났다라고 하면은 그건 제자에서 못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거를 보고 아 저런 걸 만들어 달라라고 왔어요. 왔는데 저희는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몇 바이 몇하고 세그먼트가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 밑에 저렇게 크게 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목표가 그게 아니고 또 그 예. 당시 뭐 이게 공공기관이니까 그냥 해달라라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건 할 수가 없다. 아, 그냥 해달라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아까 그 자막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그거 겸 또 하나는 이게
그냥 일반 TV다. 그거를 네. 이렇게 그 모니터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플리커링 문제가 있다.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사실은 넣은 겁니다. 제 뭐 사진보다는. 네. 아니, 그래도 아주 감명 깊은 사진입니다. 그 저 그때 그 개발하신 게 저 자막으로 실제 아쉽게도 쓰이지는 않았던 거인가요? 네, 이게 저는 이제 실패사라고 보는데요. 이제 네. 교훈만 얻은 거죠. 아, 예. 예, 그 처음 거 그렇고 두 번째도 예. CI는 이제 그래도 컴퓨터로 RS232로 이제 갖다 붙인 거니까 예. 이제 컴퓨터 예. 터미널은 된 건데 예. 다 상용화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이제 붙여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아, 요즘 TV에 보면 자막이 너무 나와가지고 참 이게 좀 근데 그때 하셨으면은 더 자막이 많이 나올 뻔했습니다. 네, 그 우리. 이 아래쪽에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약간 그 문제에 기울어진 글꼴이시죠? 이 선생님. 예. 아. 박 선생님의 글꼴보다는 뭐 솔직히 이쁘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저 때만 해도 뭐 아, 예. 찍히는 게 문제지. 아, 찍히는 이제 찍히는 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쁘게 예. 만들자. 이렇게 아, 예. 생각했습니다. 아, 근데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어, 뭐 대단한. 아, 그다음에 또 하나 강조하는 게 그전에 드럼 프린터에서는 네. 리을미움. 네. 뭐 리을시읏 이런 게 안 찍혔어요. 예. 그래서 사실 여기에 샘플에 보면은 여기는 아, 예. 안 보이는데 네. 그런 글자를 몇 개를 더 집어넣습니다. 이런 것도 찍힙니다. 라는 걸로. 아. 왜냐면 드럼 프린터에서 못 찍었거든요. 그런 글자를. 그렇군요. 이 지금 이 문제 사진이 우리 예. 이 박사님께서 예. 예. 아주 젊었을 예. 때입니다. 결혼 전에. 아, 예. 예. 결혼 전이죠. 예. 완전히 이제 설정을 하시고 딱 이제 각도까지 하셔서 예. 열장 각도로 찍으셨는데 예. 저기 저 뒤에 있는 게 저기 보면 자 조그맣게 보이면 큰 화면으로는 글자가 나옵니다만 이제 임사이 8080이라고 예, 예. 임사이 8080 맞습니다. 아. 임사입니까? 금사입니까? 아니 저거는 임사입니다. 예. 금사이는 케이스가 틀려요. 아니 금사이는 뭡니까? 금사이 그거는 아까 GS80A라고 한 게 우리가 통칭 금사이라고 불렀습니다. 아 그게 네. 임사이의 쉽게 말하면 데드카피거든요. 그래서 몇 아. 개의 보드만 갈아 낀 겁니다. 아 그 시절에 요에 행하던 이제 호환기종 예, 예 호환기종 근데 80부터으니까 많이 아, 예, 호환기종을 안 쓰고 이제 오리지널을 쓰셨다는 게 예. 자랑스러운.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를 지금 찍으신 건가요, 지금? 예? 무슨 일을 아니, 지금 개발을 하고서 개발 끝나고 동작하는 거를 데모하는 거예요, 저게. 아. 그러니까 한글 프린터가 된다는 거를 아, 예. 실제로 그 인크젯 예. 프린터 미케니즘을 사서 그 안에 한글 되는 것 보고 저게 다른 컴퓨터의 터미널로 동작하는 겁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저 임사이 8080의 기계어로 그렇죠. 기계어로. 예, 그렇다고 코딩은 어셈블러 썼고요. 왜냐하면 임사의 8080 안에 어셈블러 랭귀지가 들어있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아니 아까 그 우리 예. 박승희 박사님 발표하실 때는 이제 기계어를 스스로 이제 다 예. 외우셔가지고 뭐 한 단위로는 그렇고 한 단위로는 이제 개발 환경이 없으니까 전부 헥사데시멀로 그대로 아, 할 수밖에 없었고 아까 예. 말씀하신 TTY의 입력과 출력 이렇게 되고 한 단 2호 때는 이제 그 MDS하고 이제 개발 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어셈블리하고 아, 네. 이 서큐트 에뮬레이터니까 이제 그 지울 필요도 없죠. 그거 그냥 꽂아가지고 아. 직접 돌아가니까. 네. 그러면 뭐 직접 뭐 A3, C2, 02 막 이렇게 하면 그렇죠.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더구나 이게 막 잘 아시다시피 리틀 인디안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어드레스를 해도 거꾸로 읽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런 게 다 되더라고요. 네. 그게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 놀라운 시절이었습니다. 네. 여기 또 우리 자료사진 보니까 또 우리의 명필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기식 박사님 저 명필이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또 추억에 빠지시는 듯한 표정이 약간 눈가도 촉촉해지시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청춘을 대표하는 작품이시죠? 이 명필이요? 네네. 네, 그렇죠. 네. 끝인가요? 네. 명필 그 개발하셨을 때 그 네. 우리 정화호 선생님하고 사실 굉장히 가깝게 아니라 이제 한 네. 팀이죠. 네. 그래서 고생은 정화호 씨가 제일 많이 했고 아. 저는 조금 정책적으로 했고. 근데 제가 네. 아까 그 연도별로 등장한 워드 프로세서를 네. 말씀드릴 네. 적에 네. 명필이 네. 카이스트하고 네. 고려 시스템이 합작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82년 하반기에 고려 시스템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약간 좀 뒷얘기 같습니다만은 아까 제가 그 컴퓨터 표준안이 82년 5월에 제정됐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표준안을 제정을 할 적에 예.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던 아주 그 성질 나쁜 한글 타자기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는 너희 기계 못 만든다. 집에 와서 저희 집 앞에 와서 제가 퇴근하면 기다리고 앉았다가 이렇게 저 뭐야 술 한잔 하자고. 술 한잔 하자고. 그 지금 그 우리가 뭐 많이 썼던 KS5601 그 표준.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있기 전에 그분은 이제 타자기 전문가였어요. 타자기 전문가인데 타자기에서는 두벌식으로 하면 상당히 좀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두벌식 타자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한 가지 그때 이기식 박사님께 제가 이유를 댄 게 제가 회사로 가서 이걸로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증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진얘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필을 만들어서 성공을 했죠. 그게 이제 당시 이제 한국과학기술원 그때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굉장히 좋은 직장이지 않았습니까? 뭐 근데 좀 솔직히 봉급은 좀 짰습니다. 봉급은 좀 짰지만 그때 뭐 모든 그 뭐 당시로서 이제 국민 학생들이 뭐 굉장히 그 커서 그런 데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 이런 꿈들을 얘기할 정도의 좋은 직장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거기서 전산개발센터 제1그룹을 맡고 계셨던 분이 이제 이기식 박사님이시고 그때 이제 같이 명필 이제 개발을 하시다가 함께 연구를 하시다가 본인의 그 어떤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으로 떠나신 상당히 그 꿈의 직장을 버리고 본인의 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민간으로 그렇죠. 하신.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사나이시네요. 그 당시 그 1그룹이 그 당시 키스트가 돈을 벌어야 일을 할 수 있는 연구 기관이었어요. 다른 연구 기관은 국가에서 많은 돈을 대줬는데 키스트는 만들 당시에 전부 다 프로젝트를 따서 일을 하는 그런 베이스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바뀌기 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회사로 가서 먹여 살렸죠. 이 박사님 맞죠? 네. 너무 쉽게 인정을 하시네요. 아니 뭐 실제로 그랬으니까. 실제로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자료 화면에 보니까 그 워드 80, 워드 88도 어떻게 보면은 송 선생님께서도 관여를 그렇죠. 그러니까 워드 80, 88이 있었으니까 명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워드 80이나 워드 88은 인라인 커맨드 방식. 그러니까 거기에 그 데이터를 집어넣으려면 여간 똑똑하지 않으면 못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명필의 경우는 화면에 보이는 대로 치면 되고 그랬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아까 위즈윅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걸로 발전시킨. 기종이라고 그러니까 워드 8088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최초의 워드 프로세서라는 이름은 가져가겠지만 실제로 너무 쓰는데 어려워서 그걸로 글 썼던 사람은 별로 없었던. 네. 그것도 이제 정 선생님께서 이제 관여를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상 뭐 국내 최초의 본격적인 워드 프로세서라고 일컬어지게 되는 이제 명필이 나오게 됐나 싶습니다. 이 박사님 명필 얘기 하다 보니까 재밌는데 그때 경쟁 제품이 있었습니까? 명필이요? 그때 우리가 경쟁 제품이 하나 있었죠? 하나 있었습니까? 네. 그게 그 큐닉스의 으뜸글이라는 워드 프로세서였습니다. 큐닉스는 이범천 박사님이라고 카이스트 출신의 또 이분도 이제 그 지금 뭐라고 하죠? 그런 기업을 뭐라고 벤처기업 그죠? 벤처 아주 그 벤처 1호 정도 되실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사에서 만든 으뜸글이라는 워드 프로세서가 저희 그 명필하고 이렇게 맨날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그 관공서에 가게 되면 꼭 거기하고 부딪혀가지고 이런 기능이 뭐 눈에는 되네 안 되네 결국 서로를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촉매가 됐습니다. 그런 또 추억이 있었군요. 그거 뭐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이라는 게 뭔가 자극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만재 박사님께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 산업에 이제 발전이 있었다. 알고리즘도 생각하게 하고 우리 또 이제 말씀하신 우리 정선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아까 또 브리핑 문화 덕분에 한국의 워드 프로세서가 만들어졌다. 일견 이제 연결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게 이제 훌륭한 이제 자극이 돼가지고 그 이제 발전을 시키는 것 같은데 또 으뜸글이라는 그런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에 이제 명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 자료화면 지금 또 이제 몇 가지 뒤에 있는데요. 이 자료화면은 뭐 여러분들 다 보셨죠? 네. 저 사진 한번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보이지는 않는데 흑백 사진에 지금 네 분이 앉아 계시는데 저거는 지금 누구 사진이십니까? 아, 박 박사님. 예. 아, 저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단 1호, 2호 그 개발팀 중에 일부입니다. 대부분 저 빼놓고는 대부분 보니까 지금 하드웨어 팀만 지금 되어 있는데. 네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예. 되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 기종이 왔는데 영어를 한글로 하는 경우는 거기 이제 기술자들도 있고 컨트롤러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 자체를 그 당시 처음 배우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팀의 이제 TV 전문가인 또 저쪽에 계신 분도 같이 배우면서 이제 양쪽에서 어프로치를 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팀원들이 조금 한 서너 명 정도 빠져 있습니다만은 그냥 그룹원입니다. 네. 예, 그 옛날 사진 보면은 저는 좋더라고요. 그 시절에 어떻게 다들 이제 살아오시고 고생을 하셨는지 저 한 장의 사진이지만 또 많은 거를 이제 느끼게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그 한글 CRT 터미널 저게 이제 한 단위로인가요? 저건 뭐지? 그거 아닙니다. 저거는 예, 그러니까 저 왼쪽에 있는 게 한 단위로죠. 지금 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고 써 있는 거. 예, 있는 하드웨어 팀 한 사람하고 네네.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맡고요. 예예. 둘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아까 그 2년 후에 79년에 오피시적 해 가지고 이거는 상용화에 성공했어요. 아, 상용화에 성공한 예, 제품이 가지고. 저 한글 CRT 터미널.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네. 네. 근데 글꼴이 제일 이쁘기로는 석사 논문 쓰셨을 때 저 글꼴이 뭐 지금 기준으로도 지금 뭐 스마트폰에 탑재해도 전혀 그 가독성이 떨어지지 않는 저 탐나네요 저 글꼴. 그러니까 옆에서 아까 벤처한 분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분은 제가 참 안 됐습니다. 굉장히 집까지 다 잡히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돈을 더 끌어들이려고 일단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이제 접근을 한 거죠. 저처럼 아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혹해가지고 그냥 전 재산을 가지고 오셨군요. 글쎄요. 뭐 그때는 뭐 다른 걸 볼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 비교도 아마 못 했을 것 같고 일단 저렇게 이제 화면에 보인다라는 거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은 뭐가 나올지. 아이고 이거 큰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우리 박승규 선생님. 아 예. 저희 그 골드스타 TV에 이제 당시 나오던 거를 그대로 딱 캡처한 아주 귀한 사진이네요. 네. 이 사진은 또 박승규 선생님 사진이신가요? 글쎄 이게 뭐 자꾸 중복되는 아까 그 예, 하드웨어 팀들이 예, 그 일하는 거를 그 찍었고 하나는 이제 기숙사에서 러닝 가스바람 있는 거는 그냥 뺐습니다 사실은. 예, 대개 이제 저희들이 기숙사에 그 당시 킨스트에 기숙사에 있었기 때문에 예, 뭐 바로 옆이죠. 그러니까 뭐 저녁이든 뭐 낮이든 이제 그 낮에는 넥타이 메고 이제 저녁에는 러닝 가스바람으로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 제일 잘 나오신 분이 이제 우리 박승규 선생님. 주인공의 포스로 딱 이렇게 그 전체를 관할하시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 가보죠. 마이크 프로세서 이제 개발 환경하고 그다음에 맨 오른쪽에 그 맹준열 박사님인데 이제 금방 또 유학을 가셨습니다. 저보다 더 먼저 가시고 저는 저 뒤에 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 팀 자체는 좀 흩어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있었더라면은 뭐 계속됐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그냥 프로타입하고 그 홍보하고 그냥 끝났습니다. 역사적인 한 장이네요. 저 그 약간 이제 넥타이도 저 당시에 약간 좀 이제 두껍게 여기 좀 매면서 그 괜히 의미 없지만 이제 테이블에 다리도 딱 이렇게 올려놓고 자유롭게. 그 당시는 이제 실내에서 사실 뭐 담배도 막 피우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실내에서 했나? 했어요? 임규 박사님. 네, 사진 색깔도 약간 노란색으로 벚꽃풍으로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다 지금도 연락을 하십니까 저분들하고는? 그 연락이 뭐 그렇게 자주는 안 되죠. 안 되는군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한 겁니다. 이거는 아까 글자가 좀 덜 이쁘다 그러셨죠? 네네. 이게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로에 도트 개수를 넣는 데 한계가 있어요. 아, 가로가? 예, 예. 이게 가로에 64자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하면 40자를 넣으면은 그런데 이쁘게 나와요. 네네. 그런데 우리 상황에 40자 갖고 좀 모자라요. 실제로 문서 같은 작업하니까.
64자를 넣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써가지고서 그럼 하드웨어가 조금 더 비싸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 네. 그 모니터 가격이. 근데 어쨌거나 이게 그 텔레비디오 그 동양 장비라고 했던 그 모니터에 거의 한계까지 쓴 거예요. 그 저거를. 아. 그리고 저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보드 하나 개발하고 소프트만 개발하면 됐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굉장히 쉬운 프로젝트였어요. 아. 제일 어려운 게 케이스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서는. 아. 예, 예. 저 케이스는 이쁜데 우리 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컴퓨터. 그 그러니까 저게 술 모델이었거든요. 네. 당시에 네. 텔레비디오에서. 네. 늘 이제 그 당시 이제 미래를 꿈꿀 때 그 그려보던 컴퓨터가 이제 저런 모습이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저게 지금 가운데 사각형 하얀색으로 된 건 저거 이제 인버스 된 건가요? 저게 사실 인버스인데 네. 이게 그 어차피 사진 잘 안 나오는 거죠. 저게 글자가 너무 작게 보이니까 누드로만 네. 보이는데 네. 카메라 찍으니까 안 나오네요. 요즘에는 인버스라는 이런 또 전문 영화는 별로 안 쓰니까. 그렇죠. 강조하려면 반전 한번 딱 반전이라도 되겠네. 예,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또 임팩트 있고 그랬는데 예. 요즘엔 아무도 촌스러워서 그런 거 안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아 흥미롭네요. 아 이거 또 우리 이 박사님 설정샷. 아 저 이제 제대로 나왔네요. 이제 임사이 8080. 아 지금 그러니까 요 예전에는 프린터에 키보드가 붙어 있어서 그러면 타자기처럼 쓰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게 이제 콘솔. 프린터로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예. CRT를 쓸 때 CRT 터미널 쓸 수도 있고 프린터가 네. 터미널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 기록이 예. 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아. 그래서 이런 쪽에 저기 사용도가 꽤 있었는데 네. 특히 일본에서 이런 게 많았었어요. 일본에서요? 일본에서요. 아, 예. 그래서 컴퓨터랑 떨어지면은 그냥 스탠드론으로 그 타자기가 되고요. 예. 컴퓨터 연결하면은 터미널로 바뀌고요. 아, 예. 그런 쪽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에 이제 뭐 명령어 같은 게 이제 로그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아니요. 거예요? 저거는 저게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모드냐, 컨티뉴어스 모드냐, 아. 그러니까 타이프라이터 분석했느냐, 아니면 저쪽 모드에 프린터로 연결되겠느냐 하는 것을 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저기 저, 예. 까만 줄은 이제 한글이 지금 나오고 있는, 예, 한글 나오는 겁니다. 한글이 지금 나오고 예, 있는. 예, 예. 이제 이게 잉크젯입니까? 예, 잉크젯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실 예. 재밌는 에피소드가 예. 이게 잉크젯인데 굉장히 고압 펌프입니다. 그래서 고압 펌프, 예, 아, 고압 펌프예요. 그래서 잉크 아. 빔이 지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기계를 몇 번 뜯었다 하다가 한 번 터졌어요. 그래갖고서 한 이 정도 높이에 빔이 올라가가지고 천장에 이따만한 그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천장에도 이제 예술 작품을 천장에, 한번 예, 못 지웠어요. 예. 야단 좀 맞고요. 아, 예. 여기서 이제 잉크가 뿜어져 나와서 바로 위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안에 잉크 펌프가 들어있고 예. 거기 이제 잉크가 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예. 그걸 잘못 건드렸죠. 그러니까 메인테너스 하다가 아, 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네, 저 뒤에 이제 임사이 8080 예. 이제 오리지널 머신이 예. 보이고 아, 그 당시 예. 예 풍경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이제 박승규 박사님하고 이제 이만재 박사님의 이제 젊었을 때 사진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이기식 박사님의 또 젊었을 때 사진 혹시 없나 하고 이제 살펴봤더니 또 아 네 그 저게 아마 우리 그 이기식 박사님 CIO 하시던 시절 네. 그때 CIO로 자리 옮겼을 때 네 지금보다 머리 덜 벗겨졌는데. 네, 요즘 뭐 요즘에 아주 인기 있는 기업 드라마에서 이제 나오실 것 같은 그런 주인공으로 나오실 것 같은 그런 포스를 풍기시는데 지금 저 사진은 그 얼핏 듣기로 이제 일본 컴퓨터시죠? 저기 보이는 거는. 그쵸? 예, 저 그림은 도시바의 토스워드라는 일체형 그 워드 프로세서였습니다. 이 오른쪽의 그림은 여기 지금 명필 XT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그 독립기념관에 전시된 거라고 이제 그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이건 그저 프린터일 뿐이고 그 시스템의 프린터일 뿐이고 아. 명필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처음에 예예. 요 그림을 이 박사님이 아. 제출하셨던 걸 제가 저건 빼자고 아. 얘기를 그러면은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사람들이 와 명필이다 하고 보고 간 거는 그냥 프린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체가 있고 아 본체도 전시돼 예, 있는데 예, 본체가 사진이 같이 있고 아, 네. 예. 그렇군요. 네, 그 이 박사님 명필 지금 혹시 갖고 계시지는 않죠? 한 지금 아마 이삿짐에 어딘가 끼어있긴 끼어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폰이 한 대가요. 네? 폰이 한 대가. 예. 기념이 돼가지고. 네. 아주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사 가실 때 한번 발견하시면 아마 감개무량. 여기 박물관에다 기증하러 가고요. 아 지금 관장님께서 매우 기뻐하고 계십니다. 예. 손을 이제 번쩍 들면서. 네, 우리 명필의 이제 추억 짚어가고 있는데요. 아 여기 이제 뭐 일본 컴퓨터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강의 그 발제를 쭉 들여다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한글화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하고 이제 교류가 상당히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예, 뭐 교류라기보다 사실 그 명필을 만들 당시에 네. 여기 아까 맨 처음에 그 일본어 워드 프로세서를 몇 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네네. 후지스에서 나왔던 오아시스라는 기종을 오아시스요. 예. 예.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뭐 여러 가지 뜻도 좋고 네. OA 시스템 이런 뜻도 되고 아, 이렇게 되는데 예, 예, 예. 그 상당히 그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 이거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네. 많이 뜯어 가지고 이거를 이런 구조로 만들면 되겠다 하는 네. 그런 하나의 그 레퍼런스 모델이 됐었던 겁니다. 네. 그 뭐 이 박사님도 처음에 뭐 그 잉크젯 프린터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 일본에서도 사실 저걸 가져와서 네네. 한자를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프로토타입 모델을 갖고 왔어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가 쓰게 되니까 예. 그냥 롬을 갈아끼 그 메모리 그걸 예. 갈아끼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따로 컨트롤러를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예. 굉장히 기능이 복잡해지죠. 그런데 그거를 컨트롤러 모델을 만들기 싫으니까 우리 예. 컴퓨터에 있으니까 예. 거기 조금만 고쳐갖고 그냥 돌아가는 거 원리 보이자.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만드는 거, 보드 만드는 건 그 다음부터는 그 당시엔 쉬운 일이었어요. 사실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 저희 그 뭐 시간이 사실 이제 많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청중분들께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앞에 나와 주시면요. 나와서 서 계시면은 제가 다음 질문 할 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군데 그 마이크가 있으니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한 지금 한 13, 14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 사이에 나와 주시면 제가 질문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좀 이제 좀 뭐 자유로운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대단한 무용담으로 저는 들려요. 그 시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와가 이제 또 민간과 함께 선생님 확고한 이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제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말 이제 애국심까지도 이제 보이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요. 요즘에 이제 이런 게 통 안 보인다 이런 말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절이었기에 이제 가능하다라는 뭐 얘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 시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 모델을 직접 이제 체험하신 입장에서 요즘에 우리 그 한국 어떤 모델로 가는 게 맞을지 뭐 그 얘기도 잠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네. 질문을 해서 사실 답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사실 네. 저는 애국적인 걸 가지고 한 게 아니라요. 쉽게 말하면 재미있어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컴퓨터 갖고 노는 거가 재밌는데 네. 사실 퇴근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목표가 뭐였냐면은 네네. 나의 집에 가서도 갖고 놀겠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갖고 놀겠다. 그래서 예. 제가 아까 말한 임사일을 예. 79년에 집에서 샀습니다. 저거를 79년에 집에서 샀다. 그 당시에 엄청난 비용인데 왜냐하면 예. 돈이 있어도 사기가 어려운 시절인데 예. 어렵게 야미시장으로 해서 구해가지고 집에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역시 컴퓨터가 재밌죠. 재밌어야지 뭐 사실 결과가 나오는 거가 봅니다. 네. 네, 뭐. 이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수요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제 뭐 마찬가지 출연 연구 기관의 이제 문제나 마찬가지인데 당시에 그럼 저희도 한 단 1, 2호 때에 수요가 있었느냐. 네네. 그 실장님께서 아 이런 수요가 있다라고 막 열심히 얘기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만든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우연히 엔지니어로 이제 그거를 구현을 한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페코미든 IBM이든 여기는 어차피 시스템 가는 거니까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해놓으면 거기에 있는 영문 대신에 이제 한글이 가니까 이미 수요는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수요가 없는 데에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저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우리 후배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엔지니어들의 그런 이제 행운을 이제 갖느냐 아니면 내가 수요를 만드느냐인데 네. 그러면 그 이전에 저희가 했을 때 이전의 분들은 그럼 그런 생각이 없었겠느냐. 네네.
라면 물론 이제 수요가 없어서도 그렇고 연구하시는 분도 아까 우리 저 마이크로 프로세서 얘기하실 때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 뭐 50% 이상이 그것 때문에 됐다라고 하듯이 그 이전에는 사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쓰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실장님이 저희를 어떻게 믿고 이거를 시켰겠어요. 그래서 두 군데 어느 교수님하고 저희를 시키고 양쪽으로 패러럴로 갔는데 저희가 중간에 가다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아날로그로 하고 계시더라고. 그거를 어떻게 한글 터미널이 아날로그가 되겠어요. 네. 이게 백그라운드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드웨어 팀 몇 명은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이쪽으로 해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주전상기도 이제 그런 비슷한 여러 가지 이쪽으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고 아까 백그라운드에 유닉스 이쪽 간 거 이런 그런 환경이 한 3분의 2쯤 있고 이제 엔지니어가 제대로 맞아야 되는데 우리 젊은 우리 후배들이 이제 실력을 많이 갖춰놓으면 그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수요 창출이라는 게 이제 현재로서는 그 상당히 저희 엔지니어로서는 이제 어려운 이제 그런 문제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이기식 선생님께서는 당시에 그 전자개발센터 제1그룹 맡으셨어도 이제 상당히 리더십을 발휘하셨지만 그 민간으로 오셔서 그때 대우증권이셨네요. 예, 예. 대우증권에서 이제 CIO 뭐 부사장 역임하시면서도 상당히 이제 혁신적인 이제 행보를 보이셨었어요. 그 네. 홈트레이딩 시스템도 뭐 사실상 이제 굉장히 처음으로 이렇게 PC통신 인터넷 하시면서 그런 거를 하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최초의 길을 막 걸으셨는데 지금 뭐 비결 같은 게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배울 만한 좀 그 저희 나이 때가 되면은 네. 그 운이 좋다고 해야 되는가? 하여간 새로 들어오는 걸로 새로 시작하면은 거의 다 최초자로 붙일 수 있는 그 네. 기회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아무 최초든지 첫 번이든지 그러니까 그 시절에 주위에서는 우리 당분간 최초라는 말을 쓰지 말자. 그 모든 거 하면 이제 최초니까 네. 이제 그랬고 또 이제 좀 얘기가 좀 딴 데로 나갑니다만 이 제가 증권 분야 쪽으로 나갔는데 이 컴퓨터를 쓰면서 응용 부분 중에서는 이 금융 부분이 참 재미있습니다. 네. 컴퓨터는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자분 저도 그 경험도 있겠지만 하면서 하나씩 연구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금융 분야에서 증권 같은 거 거래를 할 때 단 한 번만 실수를 하면 돈이 막 수십억씩 날아가 버리니까 네. 한 번만 컴퓨터 운영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아마 기회 있으면은 금융 분야에서도 한번 일해보면은 컴퓨터의 맛을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아 컴퓨터의 맛을? 예. 아 짜릿한 맛을 예. 한번. 그래서 좀 그런 네. 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한번 그쪽으로 예. 나가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뭐 다들 너무 이제 겸손하게 그저 재밌어서 했다 그리고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잠깐 바꿔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표정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시절로 어떻게 이제 돌아갔던 것 같은 그런 이제 표정으로 이제 오랜만에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사실 반가움 속에서 이제 청춘으로 돌아가셨는데 오늘 여기 이제 딱 이제 한 병 이제 묘약이 있어요. 이걸 딱 마시면은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새신랑 때로 2015년에 갑자기 막 젊어지시는 거예요. 젊은 시절에 이제 이만재 딱 돌아갔을 때 지금 2015년 여기 앉아 계신 이제 젊은 청춘이라면 뭐를 할 건지 이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사실 그럼 타임머신인데 사실 다 알잖아요 지금 뭐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가서 제가 40년 전으로 가서 스마트폰 혼자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예. 아니 4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 지금 예. 2015년에 갑자기 젊어졌다면 지금 뭔가를 해야 된다면은 뭐를 이 시기 그게 이제 우리들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좀 교훈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저 이따 답할게요. 저 자신이 없습니다. 예, 제가 먼저 답을 드리죠. 저는 제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시골 농부입니다만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가던 컴퓨터쟁이였거든요. 그래서 한 85년, 80년대 중반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어느 한글날 KBS의 뉴스 끝나고 바로 하는 1분 칼럼이라는 프로그램에 와서 한마디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글과 컴퓨터의 관련성에 대해서 한글이란 게 병을 주고 또 약을 주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이 박사님도 그런 비슷한 의미를 얘기를 하셨지만은 우리가 한글이라는 그 매개체가 있었기 때문에 아. 우리 그 당시에 엔지니어들이 네. 미국 사람들이 와서 한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을 거예요. 아, 예. 근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예. 우리가 했던 모멘트가 충분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젊은 분들 계시고 여기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앞으로도 충분히 뜰 수 있는 분야의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아까 뭐 세션 1에서 컴퓨터 남들이 했던 거 나중에 따라가서 했던 건데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하는 일은 남들 안 하는 거 하는 거거든요. 네.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도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잘 될까요? 아, 예. 시골에서 코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뭐 공기도 좋고 말씀하시는 게는 이제 지금 시대의 한글과 같은 그런 존재를 찾아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 확 와닿네요.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찾을 수 있으면 아주 즐겁게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 학교에 있는 사람은 지금 같은 질문을 늘 이제 받고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저번에 학생들 MT 때에 이제 저도 이제 몇 가지 보이면서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언제 한번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뭐 하는 시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여주면서 젊음으로 돌아갔다니까 진짜 어영부영하지 말고 이제 한번 뜨겁게는 하는데 과연 어디서 뜨겁게 하느냐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게 아까처럼 주어졌기 때문에 저절로 뜨거워진 건지 내가 뜨겁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진짜 젊은 사람들 고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들어와서도 그렇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아까 우리 주선상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 IBM이나 어디나 이게 컴퓨터님 이 박스로 가고 그건 저절로 공짜로 주고 서비스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데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한 것이 다 클러스터로 들어가 버리면서 다른 데로 가고 사실 그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내에서 이렇게 보지 말고 좀 네. 비전으로 다른 데로 보면서 글로벌하게 보고 특히 우리 여기 뭐 넥슨인데 게임이나 이런 거 우리 당시에 이런 거 뭐 상상도 못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된다라고 하는 거는 눈을 넓혀서 딴 데로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연탄이 되어서 한번 아주 빨갛게 타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정도로만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얘기가 이제 대개 보면은 뭐 단말장치 이런 연구지만은 얘기가 이제 귀결이 대개 보면 이제 한글이 참 우수하다 이런 말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워드 프로세서 개발에 참여했지만. 컴퓨터의 사용을 가장 민간인들,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워드 프로세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좀 더 깊게 보면은 컴퓨터에서 우리나라의 언어를 처리를 해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컴퓨터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질문이 젊었다면 뭘 하겠느냐 그러는데 다시 한번 한다면 조금 해보긴 해봤습니다만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자동 번역하는 거 지금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한번 더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그 완벽한 자동 번역 그러니까 음성까지 입력을 해서 자동 번역할 수 있는 이런 쪽 연구에 한번 같이 이제 공헌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역시 또 얘기 나오는 게 자동 번역할 때도 이 한글이 메타 언어로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보다 그래야만 이쪽으로 번역했던 걸 한쪽으로 번역한 걸 지금의 자동 번역은 다시 번역을 하면 다른 말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글 잘 이용해서 번역을 하면 양쪽 마음대로 왔다 가더라도 네. 같은 말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한글이 줄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딴 분들도 혹시 하고 싶으시다면은 그 자동 번역 쪽에 한번 인발부를 해보시기를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아, 힌트를 또 주시네요 저희한테. 네. 아, 예. 아까 너무 거창한 생각을 해서 제가 답을 못했는데 거창하지 않고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그냥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아, 역시 늘 정답을 아주 간결하게. 왜냐하면 예. 예, 그냥 재미로 프로그램을 재미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전에 비해서 프로그램 짜기가 훨씬 쉬워졌고 훨씬 재밌어졌어요. 아, 예. 전에는 프로그램 짜기가 재미있지만 굉장히 힘든 작업이었거든요. 네. 지금은 목표를 정하고 짜면은 웬만한 거 일주일 보름이면 다 짤 것 같아요. 네. 물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당연히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 프로그래머가 이제 뭐 그냥 단순 프로그램은 아니겠지만은 예. 뭔가 좀 재밌는 일 찾아서 하겠습니다. 아 예. 청아 선생님도 이제 자연과 함께 코딩을 하는 삶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뭐 한 번 정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특별한 질문이 없는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지금 오늘 뭐 네 분의 이제 역전의 형사들과 함께 워크샵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 과제.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사회적 과제라는 건 어떻게 이제 한글을 컴퓨터 위에서 띄우고 쓰고 찍고 이런 거지 않았겠습니까?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걸 찾는 거. 그걸 찾는 게 때로는 이제 주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충분히 뜨겁다면 그게 이제 찾아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사회적 과제는 뭔지 한번 그걸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언젠가 30년 뒤에 여기 계신 네 분처럼 또 오늘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느끼게 하는 그런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뜻깊었던 자리였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 뭐 3, 40년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스마트폰 사자마자 쫙 해가지고 한글 골라서 쓸 수 있도록 하게 된 그 밑바닥을 깔아주신 여기 이제 네 분께 대단한 감사드리면서요. 여러분 이제 큰 박수와 함께 오늘 행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